오늘은 초등학교 구활동 4학년 2학기 57쪽 기초다지기 6단에서 공부한 문장을 바른 글씨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모칸 공책에 먼저 써보고 줄공책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중기 덕분에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거중기 할 때, 받침이 없을 때 2번, 4번 방에 오는 새로핵은 길게 그어줍니다. 기자에도 마찬가지 길게 그어주고요. 중자에 있어서 가운데 가로획도 길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. 덕분에 할 때 덕자.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기억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 들어가서도 안 되고 튀어나와서도 안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애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바른 새, 기울어진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. 백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억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 성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받침으로 오는 자음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. 튀어나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. 니은 부분은 약간 둥글게 적어주고요. 을자에 있어서는 간격을 깎게 해주고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 간격이 붙지 않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. 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기울어진 세모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주자에서 길게 가로획을 그어주고요. 나오지 할 때 니은 아에 붙여주면 됩니다. 아나도 할 때 니은 이렇게 약간 빛을 올리는 니은이 되겠습니다. 농사를 할 때 리을 간격이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 간격을 잘 보면서 적습니다. 을자 마찬가지 리을 간격을 갖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쌍시옷을 쓸 때 이 시옷이 이렇게 약간 평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시옷이 평행할 수 있도록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.